최근 미국의 지진 전조 현상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작년부터 연속적으로 캘리포니아, 몬타나, 아이다호, 알래스카에서 연속된 지진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와 몬타나 그리고 아이다호는 지진 규모 1에서 3의 미소지진과 1에서 0의 극미소지진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소지진이 여러 번 발생하는 것은 큰 의미를 두지 않을 수 있지만 한 군데에서 연속해서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은 위험 신호로 봐야 한다고 지질학자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 곳에서 계속 미소지진이 발생한다는 의미는 이곳의 응력이 상당히 이미 뭉쳐있다는 의미이고 큰 지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라고 지진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티대 지진과 크라이스트처치 대지진 동일본대 지진에 대하여 지진학자들이 경고와 전조현상을 계속 이야기하였지만 이를 무시하다가 끔찍한 대지진에 무방비로 당했었던 것을 생각해보면 지진의 경각심을 우리는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 역시 그동안 수많은 미소지진에 대하여 관심을 두지 않고 일본이나 중국 아니면 규모가 큰 지진에 대하여만 관심을 두고서 영상을 만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미소지진이나 극미소지진이 비록 지진 규모는 작을지라도 지진학자들의 일관된 주장처럼 한 곳에서 계속 발생을 할 경우에는 그곳의 응력이 상당히 뭉쳐있다고 본다면 이것은 절대로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SNS를 통하여서 12월 27일에 떨어진 불덩어리 유성 혹은 소행성을 두고서 대지진의 전조현상이 아니냐는 말들이 많으며 옐로스톤의 화산 폭발을 걱정하기도 합니다. 중국의 칭하이성에 붉은 달과 유성이 떨어진 후에 칭하이성에 지진이 발생하였고 일본 도쿄에 7월부터 11월까지 3번 연속 유성이 떨어진 후에 일본 도쿄에 지진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미국 버지니아에 불덩어리 소행성이 떨어지 후에 미국의 지진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는 캘리포니아, 알래스카, 아이다호, 몬타나, 네바다, 하와이 등에 계속 지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이다호에서는 30년에서 한 번씩 큰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37년 전 1983년에 진도 7.0의 지진이 발생했었습니다. 2020년 미국 현지 시간 12월 31일 오전 8시 52분 31초에 미국 아이다호주 보이시 북동쪽 153km 지역에서 규모 6.5의 지진이 발생했으며 진앙은 북위 44.4였습니다. 와사치 프런트에 사는 유타 사람들도 감지를 했었습니다. 알래스카는 현재 가장 대지진 발생 확률이 높은 지역으로 보입니다. 1964년 알래스카 대지진은 1964년 3월 27일 금요일 오후 5시 36분에 발생했었으며 지진 발생 후에 곧바로 건물이 무너지고 조수 파도로 인하여 131명이 사망을 하였습니다. 이 알래스카 대지진은 굿 프라이데이 지진이라고도 불립니다. 지진이 기독교인들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을 기념하는 금요일에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작년 2020년 10월 20일에 미국 알래스카에서 규모 7.5의 대지진이 있었으며 큰 쓰나미가 발생했었습니다. 작년의 규모 7 이상의 지진으로는 네 번째 지진이었습니다. 알래스카는 환태평양 조산대 브레고리에 포함되는 지역입니다. 환태평양 조산대는 지구에서 가장 화산 활동이 활발한 지역입니다. 태평양과 접해 있는 일본과 필리핀 등 아시아 지역부터 미국 서부 해안을 거쳐 남미에 이르기까지 영문자 유를 뒤집어 놓은 것과 비슷하게 생긴 이 지역에는 세계 활화산과 휴화산의 75%가 몰려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 지진의 80에서 90%가 발생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또한 태양흑점 폭발에 의한 미국 대지진 발생을 주장하는 지진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주장에 따르면 2021년이 되면 태양에 강력한 플레어가 발생하면서 우주 폭풍이 발생하게 되어 태양 표면의 폭발 활동이 왕성해지게 되고 태양의 전자기적 에너지가 최고조가 되게 되는 2021년에 강력한 우주 폭풍이 발생하게 되며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하게 되고 거대한 자기장에 쌓이게 되는 미국은 태양풍에 그대로 노출되게 되면서 대지진과 엄청난 자연재해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과거에도
미국 버지니아와 캘리포니아 상공에 이상한 발광체가 발견되었었는데 땅에 떨어지나 싶었더니 사람들이 가보았을 때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서쪽 하늘에 큰 불덩이 같은 것이 처음에는 별처럼 빛나다가 점점 밝아지더니 초록색으로 변했습니다. 초록색으로 변하면서 주황색 꼬리가 생겼고 땅으로 거의 다 떨어지다가 나무들 사이로 사라져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버지니아 주민들은 노란색, 흰색, 주황색, 파란색 등 설명할 수 없이 변하는 색으로 빛나는 큰 불공들을 보았다고 전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폭발이 천둥소리 같았다고 증언했습니다.